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초전 설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설득 프레임이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2월 25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456쪽으로 된 꽤 두께가 있는 책인데 뒷부분에 좀 상당히 다른 책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출처 이런 걸 기재한 걸로 돼 있어서 뭐 사실적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초전 설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초전 설득의 힘. 세 번째, 실수를 신뢰로 만드는 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1쪽입니다. 초전 설득이란 무엇인가? 설득의 귀재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접하기도 전에 미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인 초전 설득을 통해 최고로 거듭난다. 따라서 설득을 잘하려면 초전 설득을 잘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의사소통의 근본이지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원칙이 있다. 바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초전 설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낯선 단어잖아요. 이 설득은 알겠는데 이게 초전 설득은 뭐지? 저도 이 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이 초전 설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다고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상대방과 내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자 할 때, 아, 이 사람이 설득하는구나. 이걸 이제 설득의 과정이라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 초전 설득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설득의 과정, 설득의 대화 이전에 어떤 장치, 어떤 세팅을 해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나 세팅을 해놓으면은 상대방이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설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내가 상대방을 더 쉽게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굉장히 꽤 두껍고 좀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 영업 관련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시면은 이 책은 무조건 읽으셔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이런 정보,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전 설득을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초전 설득의 힘. 그러던 와중에 그는 어느 입찰 미팅에서 의도치 않게 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할 묘책을 발견했다. 청구 비용 하나하나를 단계별로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방법을 포기한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다음 75,000달러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을 말하기 직전에 이런 농담을 던졌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100만 달러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이겠죠. 그러자 그때까지 제안서만 살펴보던 고객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건 동의합니다. 이후 미팅이 이어지는 동안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서로 계약서에 설명하며 미팅은 마무리됐다. 내 동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비현실적인 비용을 던져보는 전략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찰을 결정짓는 데는 여러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을 조정하라는 고객사의 요구는 거의 100% 차단했다. 내 동료의 경우는 우연히 이러한 묘책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묘책을 발견했지만 이미 많은 이가 큰 숫자를 툭 내뱉듯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숫자를 심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다. 연구원들은 레스토랑 이름이 스튜디오 17일 때보다 스튜디오 97일 때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기꺼이 치르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초전 설득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컨설팅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여기서는 컨설팅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다양한 많은 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건을 판다든지 혹은 서비스를 제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이 컨설팅 비용이 7만 5천 달러였다는 거예요. 7만 5천 달러면은 꽤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만 5천 달러를 딱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동안 대부분 이제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만들려는 가격을 깎으려는 이제 협상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 이 사례에 나오신 분은 약간 너무 싸게 주다니 내 수익성이 안 맞고 그래서 너무 또 높게 받자니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고 약간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써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농담으로 한 게 농담으로 그냥 막 강연을 하다가 막 서비스를 제안하고 막 이런 컨설팅을 막 하다가 아 뭐 그냥 웃으면서 농담한 거죠. 아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서비스 뭐 컨설팅 주니까 들으셨는데 뭐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뭐 이런 컨설팅 비용에 100만 달러를 지불하신 건 좀 그렇죠. 약간 농담반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한 겁니다. 그렇더니 당연히 아니 좀 그렇지 100만 달러 너무 비싸죠. 좀 그렇죠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도했던 건 뭐냐면은 이 100만 달러라는 걸 듣게 하는 게 여기 나오신 분의 의도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앵커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앵커링 효과는 닻이에요. 다 배에 보면 닻을 내리잖아요. 그 닻인데 아무 상관없는 숫자를 우리가 불러줍니다. 뭐 그게 뭐 100만이든 1000만이든 억이든 간에 불러주고 진짜 내가 의도했던 거를 부르면은 이게 처음에 아무 상관없는 그 숫자에 뭔가 앵커링 닻이 딱 내려져가지고 그 내가 진짜 의도했던 숫자가 작게 느껴진다거나 약간 내가 의도했던 느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 스마트폰을 내가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고니까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이게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약간 좀 지저분하고 오래 쓴 걸 뭐 10만 원씩이나 주고 사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갤럭시 S6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우리나라 인구는 4천만 명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랑 이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4천만이라는 숫자가 딱 이제 내리에 꽂히면서 이 핸드폰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10만 원이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게 느껴지지 않나요? 4천만 원을 듣고 딱 10만 원을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 10만 원에 팔게 하면 아이고 중고인데 뭐 10만 원에 팔아요 비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역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그건 뭐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10만 원에 팔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편의점에서 츄팍추스 캔디가 300원에 팔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탕 300원인 거하고 스마트폰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사탕 300원 이렇게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흘려주잖아요. 그냥 300원이라는 거 딱 듣잖아요. 사람들이 300원의 앵커링 효과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10만원 딱 불렀을 때 10만원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은 이제 100만 달러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라는 거를 던짐으로써 자신이 처음 의도했던 7만 5천 달러에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한 푼도 깎는 거 없이. 근데 상대방에서는 100만 달러를 듣고 나서 7만 5천 달러 듣는 게 너무 싸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숫자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앵커링 효과다. 이거는 진짜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대충 이런 거예요, 뭐. 뭐 더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국기에,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몇 개일까요? 전 세계 인구 62억이죠? 중국의 별은 몇 개, 중국 국기에 있는 별은 몇 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워낙 중국 국기의 별은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중국 국기의 별이 몇 개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국 국기의 별을 인터넷 찾아서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 앵커링 효과가 좀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수를 신뢰로 만드는 법.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워낙 실력이 좋기로 소문이 난 터라 나는 짐의 영업 테크닉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리고 그의 성공 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패턴을 파악했다. 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객에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신뢰는 상대방을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전에 형성할 경우 설득의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 그동안 이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과학보고서와 관련 도서는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짐은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나갔다. 바로 자잘한 실수를 통해 허술한 사람인 척 했던 것이다. 짐의 회사에서 모든 영업사원에게 교육했던 판매 전략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먼저 간단한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고객의 화재 안전 지식을 10분 정도 테스트한다.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고객은 집안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영업사원은 화재 경보기를 직접 시험해 보이고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자사 제품의 강점이 친절하게 설명된 자료를 보여주며 고객에게 구입을 권유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자료집을 잊지 않고 챙겼고 언제든지 바로 꺼낼 수 있도록 가까이 두었다. 그러나 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객이 화재 안전 지시 테스트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마를 탁 치며 이렇게 말했다. 아차! 아주 중요한 문서를 차에 두고 왔네요. 잠시 차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 조용히 나갔다가 들어와도 될까요? 그러면 거의 항상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와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고객은 대개 짐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에게 짐열쇠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실수를 신뢰로 만드는 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업사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영업사원이 어떻게 하죠? 이제 업계 그 회사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매뉴얼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고객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처럼 보험 웹하나원을 생각하면 되겠네.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보험 판매하시는 같은 경우에 이제 와서 뭐 우리나라 같은 손님 오면 뭐 차를 대접하죠. 차를 마시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는 얘기라든지 뭐 간단한 뭐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보험 아줌마 훅 들어오죠.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냐 라든지 뭐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식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요즘에 뭐 보험 상품이 뭐 좋다든가 아니면은 이 보험 상품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개발한 사람이 잘렸다라든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생겨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막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내가 중요한 거 놓고 왔네 하면서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약간 그리고 그 보험 상품을 계속 보게끔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 그 도어락이 잘 없었나 봐요. 우리나라는 도어락이 보편화돼 있는데 해외는 이 도어락이 그렇게 보편되어 있지 않나 봐요. 저 해외 안 나가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열쇠를 이제 미국 같은 집은 이제 1층, 2층이 이렇게 단독주택이잖아요. 그 마당이 넓고 그래서 이제 문 닫으면은 사람이 또 번거롭게 나갔다 와야 되니까 열쇠를 그냥 준 거죠. 이 사람에게. 왜냐면은 본인이 이거 막 테스트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나갔다 들어왔을 때 다시 문을 열어줘야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열쇠를 받는 게 아니고 보통은 고객의 화재 안전 지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가 끝나면은 본인이 갖고 온 서류를 꺼내서 아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 결과를 설명하고 약간 위험을 인지시킨 다음에 위험을 인지시킨 후에 그 본격적인 보험 상품 보험 아니고 이 화재에 대한 설명 화재 경보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는 거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짐은 이렇게 안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그 손님의 집에 방문한 다음에 화재 안전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한 뭐 10분이나 15분 걸리겠죠. 근데 시작할 때쯤에 시작하고 나서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차에다가 뭘 놓고 왔네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고객님 테스트 하는데 제가 중간에 뭐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조용히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그러세요 하고 주인이 키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를 받고 차에서 서류를 꺼내온 다음에 다시 키를 갖고 들어오는 건데 짐이 왜 이렇게 했냐. 이 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주장을 나한테 이걸 줬다는 거는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그럼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화재 경보기를 팔든 뭐 보험을 팔든 뭐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계약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보험 웹판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키를 받기는 어렵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도어록을 쓰니까 이 키를 받기는 어려운데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걸 약간 좀 응용하시면은 약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상대방을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나를 신뢰한다고 믿을 수 있는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보험이라는 설명이 들어가면은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판매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계약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런 전략을 잘 쓰시면은 아마 진짜 이건 바로 실생활 적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초전 설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총 두 개의 영상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사례들이 진짜 많거든요. 돈 하나 안 드리고 쓸 수 있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설득력을 훨씬 더 높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